우리가 3회차에 배울 게 뭐냐면은 it, that 강조구문하고 it, 가주어, 진주어야. 이때 강조구문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바로 그건 뭐예요? 바로 그건 이거예요. 바로 그건 너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건을 넣어서 강조를 해주는 건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it, that 강조구문. 일단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부사 나와, 부사. 근데 부사 예를 들어 뭐 들어갈 수 있지?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게 부사지. 이거를 내가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강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강조할 거냐면은, 어디 사이에 넣는다? it하고 that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그 뒤에 강조한 거 빼고, 나머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뭘 강조할 수 있고 뭘 강조할 수 없냐도 알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어 강조할 수 있고, 목적어 강조할 수 있고, 또 부사까지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동사는 될까 안 될까? 그치, 안 돼요. 만약에 주어 강조했으면은 that 뒤에 나머지 목적어나 부사 쓰면 되는 거고, 목적어 강조했으면은 that 뒤에 주어, 동사, 부사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나머지가 들어가겠네. 선생님, 예문을 하나 들어줄게. 톰이 만났대. 누구를? 그녀를 만났대. 어디서? 여기에서. 근데 언제? 지난주에. 근데 이걸로 강조를 해볼 건데, 어떻게 강조를 할 거냐? 일단, it하고 was 있으면은, 이 사이에 강조하는 거 넣는 거지. 그리고 뒤에 뭐 온다고? 그 뒤에는 나머지 온다고. 그럼 선생님은 처음으로 톰을 강조해 볼게. 톰. 톰을 강조했어. 여기다가 톰을 넣었어. 그럼 지금 나머지 뭐예요? 그치. 그럼 이 뒤에는 met, her부터 last week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해석해 보면은 바로 그건 톰이었대. 바로 그건 톰이었는데 뭔데 뭔데? 그치. 그녀를 만난 건 언제? 지난주에. 어디에서? 그치. 여기서 지난주에 그녀를 만난 건 그건 바로 톰이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준 거야. 근데 지금 여기 is하고 was랑 있는데 둘중 하나 골라야 돼. 이거는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면은 이 동사의 시제를 보는 거야. 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치. was라는 과거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바꿔서 다른 걸 강조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치. 부사를 한번 넣어보자. 그건 바로 뭐였대? 여기였대. 여기였는데 나머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긴데 뭐가 뭐가? 톰이 그녀를 만난 건 언제? 지난주에. 톰이 그녀를 만난 건 지난주에 그녀를 만난 건 바로, 그건 바로 여기였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강조해보자. 뭐 해볼까? 그치. 그녀 해보자, 그녀. 그럼 그녀를 넣는다고 치면은 그건 바로 그녀였대. 근데 그녀가 뭔데? 그치. 톰이 만난 건, 여기에서 지난주에 만난 거는 바로 그녀였대. 이런 식으로 바로 그건 뭐뭐다. 바로 그건 뭐뭐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잖아, 사람이. 그러면 이 that을 뭐로도 바꿀 수 있냐면은 who로도 바꿀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 예문 한번 들어보자. 톰이 연주했대. 뭘? 기타를. 어디서? 집에서. 그럼 이것도 강조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it하고 뭘 적어줘야 돼? 그치. that에 적어주고 이제 뭘 넣을지를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은 처음에는 톰은 앞에서 넣었으니까 in the house를 넣을게. in the house를. in the house를 넣을게. in the house를. 인더하우스를 넣으면 그건 바로 뭐였대? 그건 바로 집안에서였대. 그 뒤에 내용 못 따라와야 돼. 그치? 톰이 기타를 친건 그건 바로 집 안에서였대. 이런 식으로 부사를 강조한 거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 우리가 시제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시제 뭐야? 그치? 현재지. 그럼 여기서는 is를 골라야 돼? was를 골라야 돼? 그치? was를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기타를 한번 넣어보자. 기타. 기타를 넣을 건데 잘 봐. 그건 바로 기타였대. 그건 바로 기타였는데 그 기타 뒤에 나머지 내용 따라 나와야지.
톰이 연주를 한 건 어디에서? 집에서. 연주를 한 건 기타할 때. 근데 여기 지금 그럼 3을 들어간 거 맞아? 앞에서는 아까 대 여기 3을 사람 들어갔을 때 대스 뭐로 바꿔줄 수 있었지? 후로 바꿔줄 수 있었지. 근데 여기서는 대스 뭐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럼? 그치, 위치로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 강조금은 끝이고 우리가 그 다음 배울 게 뭐냐면은 가주어 진주어 배울 거야. 가주어 진주어 이슬 가주어로 진주어로 쓰는 건데 이시 우리가 투부정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투부정사 뭐로 쓸 수 있어? 그치, 명사로도 쓸 수 있고 그치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마지막 부사적 용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뭐로 쓰인 경우냐면 명사로 쓰인 거야. 근데 하나 더 명사로 쓰였는데 또 뭐로 쓰였냐? 주어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To eat a cake. 케이크를 먹는 거는 쉽대. 쉬운데 지금 여기서 투부정사가 뭐로 쓰인 거야? 그치, 주어로 쓰인 거야. 케이크를 먹는 것이 라고 주어를 쓰인 거고 이게 동사고 그럼 당연히 이게 보호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김밥 말 때 많이 우리가 재료를 많이 넣으면은 김밥이 터지듯이 주어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거야, 크기가. 근데 지금 투부정사가 너무 길었던 거야. 그래서 그 대신에 뭐를 써준 거냐면은 it을 써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다 적고 나서 마지막으로 to eat a cake를 적어준 거야. 이게 지금 투부정사를 가주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 투부정사가 뒤에 나온 건데 잘 봐. 그럼 이게 뭐겠어? 당연히 가주어가 되는 거고 이건 그치 원래 진짜 주어였으니까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자. 어떤 거 들어볼까? 이런 거 it 아 다시 to get the bus station takes 5 minutes. 그치,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런 예문이 있다 치보자. 그 여기서 지금 주어 자리에 길어 안 길어? 길어, 길단 말이야. 길기 때문에 뭘 해줄 거냐면은 이거를 기니까 이거 대신 못 써주는 거야. 그치, it 대신 써줄 거라고. 근데 it 대신 써주면 그 뒤에 쭉 따라와야지. 쭉 따라오고 몇 분 걸린대? 그래 5분 걸리는데 지금 여기 가져와 나왔으니까 이 뒤에 뭐 나와야 돼? 그치, 진주어 나오는 거야. 그다 쭉 따라오는 거야. To get the bus station. 버스 스테이션까지 도착하는데 이 정도 걸린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가 주어가 되는 거겠고 이게 동사고 이게 지금 뭐야? 그치, 텍스 뒤에 나왔던 거고 이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진주어라고. 그럼 해석해보면은 그것은 뭐야? 그것은 5분이 걸렸대. 5분이 걸린대. 그것이 뭔데? 이건 가져오니까 진주어 따라가야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 게 도착하는 것이 걸린대 5분이.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는 작아, 주어 자리는 좁은데 우리가 자꾸 뭐 꾸역꾸역 누르려다 보니까 터질까봐, 김밥처럼 재료 많이 넣으면 터질까봐, 그 터질까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없을 때 그거 대신에 우리가 it을 넣어줘서 앞에 it은 가주어, 뒤에는 진짜 좋은 진주어 나오는 여기 이게 가주어 진주어 설명 끝이에요. 알겠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카톡 하도록.